아, 배고파. 나가기도 귀찮은데 대충 뭐 좀 시켜 먹을까? 어쩌지? 난 나가봐야 될 것 같은데. 에이, 무슨 약속 있어? 아니, 간만에 보라랑 분위기 좀 내보려고. 그래, 그 누나 기분 전환도 시켜줄 겸 맛있는 거 좀 사주고 그래라. 아니, 차라리 이 둘이 닭살 떠는 게 보는 게 낫지. 아유, 이건 더 못 봐주겠다. 보라야, 우리 밥 먹자. 난 배고파. 너 서방님 굶길 거야? 뭘 여기까지 나오래 그래. 오피스텔에 오면 내가 다 해줄 건데. 너 병원 한번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? 어? 아니, 밥도 못 먹고 위에 무슨 문제 생긴 거 아니냐고 신경 써가지고. 아, 아니야, 그런 거 걱정 마. 아니, 뭐든 잘 먹고 남들한테 뭐든 만들어 먹이는 거 좋아하던 애가 도통 먹지를 않는데 걱정을 말라고? 알았어, 먹을게. 먹으면 되잖아. 진짜 그렇게 나올 것이지. 이 집 음식 꽤 괜찮다고 하더라. 대신 이 집 무지 비싼데. 그래, 서방님이 무리하시는 거니까 제발 맛있게나 먹어라. 아, 왜 그렇게 봐? 나 뭐 하나만 물어봐도 돼? 얼마든지. 수혁 씨는 날 위해서 모든 걸 버릴 수 있어?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? 아, 그냥 갑자기 궁금해서. 수혁 씨도 나처럼 날 위해서 가족들까지 포기할 수 있는지. 아니, 난 아무도 포기 안 해. 너도 우리 가족들도. 난 누구 버리는 짓 같은 거 절대 못해. 그래, 수혁 씨는 그런 거 못할 거야. 너 진짜 왜 그래? 뭐가? 궁금한 거 물어보지도 못해? 실례합니다. 음식 준비해드리겠습니다. 우리 맛있게 먹자. 나 화장실이죠?